안녕하세요. React.js vs Vue.js 심층 비교 분석을 맡은 강사 이민서입니다. 이번 영상의 목표는 모던 웹 프레임워크인 React와 Vue에 대해 알수 있고, 각 프레임워크별 차이점 및 공통점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 사항으로는 HTML, JS, CSS 등웹 디벨로먼트 기초 지식과 웹스톰, VS 코드 등 코드 에디터, 그리고 Node.js 환경 세팅이 필요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주제의 선정 동기를 다루고, 첫 번째로 리액트와 뷰의 개념적 차이, 두 번째로 리액트와 뷰의 필드에서의 차이, 세 번째로 리액트와 뷰의 코드 레벨에서의 차이, 네 번째로 리액트와 뷰의 실제 개발의 모습을 살펴보고요. 다섯 번째로 결론을 짓고, 여섯 번째로 참고 문헌을 보여주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의 선정 동기입니다. 저는 프로덕션 프로젝트로 리액트 6개 프로젝트를 2년간, 뷰 3개 프로젝트를 1년간, 그리고 토익 프로젝트를 리액트 5개, 뷰 2개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운이 좋게도 어린 나이에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리액트를 주로 다루었고, 이후 뷰를 다뤄야 할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많은 염려가 있었으나, 사실은 두 프레임워크가 같은 원리, 비슷한 동작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각각의 프레임워크를 다루면서 느낀 점, 깨달은 점을 비교 형식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발에 입문하는 여러분께 프레임워크는 그저 도구일 뿐, 새로운 것에 주저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첫 번째 목차로 React.js와 Vue.js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React와 Vue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을 활용하여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모던 웹 프레임워크입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CSR과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SPA에 대해서 생소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CSR이란 사용자의 이벤트, 인터랙션 등웹 어플리케이션의 변화에 클라이언트가 직접 렌더링에 관여하는 개념입니다. 기존 웹 어플리케이션의 작동 방식은 서버가 HTML 템플릿 전체를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서버 사이드 렌더링, SSR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SSR 방식은 서버의 부담이 매우 크다는 단점이 존재하였고, 사용자 또한 간단한 변화에도 페이지 전체를 로드 받아야 하며, 클라이언트, 서버 모두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점점 변화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프로세서의 성능, 더욱 이벤트풀한 웹 어플리케이션 수요의 증가,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어 SSR에서 벗어나 CSR에 대한 방식이 주목되었습니다. CSR을 활용하여 페이지를 이동하고 있음에도 하나의 페이지에서 렌더링함으로써 하나의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즉 SPA 개발 방법론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구글의 앵귤러, 2013년 페이스북의 리액트, 2014년 이반 유의 뷰, 2016년 리치 해리스의 스벨트와 같은 SPA 프레임워크들이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중 페이스북의 리액트와 이반 유의 뷰를 이번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CSR이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CSR 방식의 단점으로 첫 로드에 서비스에 사용될 페이지별 스크립트를 전부 다 로드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며 클라이언트의 부담이 증가하여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합니다. 또한 한 개의 HTML만을 갖기 때문에 쇼핑몰과 같이 다양한 검색 엔진 최적화에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큰 규모의 웹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면 CSR은 SSR에 비해서 느리고 무겁습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를 위해서 Next.js, Gatsby와 같이 SSR을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프레임워크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챕터 2로 React와 Vue가 필드에서 어떻게 다르게 쓰이고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디벨로퍼는 대부분의 길이 회사로 통합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는 큰 서비스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SPA 개발 경험이 있는 개발자를 필요로 하며 실제 직무에서도 SPA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서비스를 만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한국의 유명 IT 기업들은 메인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기업 시사를 제외하고 전부 다 리액트 혹은 뷰를 활용한 SPA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필드에서 사용률입니다.
스택 오버플로우 2023년 서베이에 따르면 리액트는 사용률이 42%, 뷰는 사용률이 17%로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래머스의 2023년 12월 말 채용 공고에 따르면 리액트의 채용 공고가 165개, 뷰의 채용 공고가 90개 존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필드에서 리액트가 약두 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리액트가 높은 사용률이 발생하여 더 좋게 느끼실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여 뷰를 포기하게 된다면 리액트의 50%에 해당하는 만큼의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리액트는 페이스북에 의해 Vue.js는 이반 유 개인에 의해서 발표되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픈소스 기여 측면에서 리액트는 미국의 한 기업에서 출발하여 커뮤니티 위주로 형성되었고, 뷰는 중국의 한 개발자로부터 출발하여 팀 위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성에 의거하여 리액트는 다양한 컨트리뷰터, 개방적인 성격을 띠는 반면에 뷰는 소수적인 컨트리뷰터, 폐쇄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실제로 컨트리뷰터의 숫자는 리액트 1645명, 뷰 365명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뷰의 이슈, 풀 리퀘스트 등에서 종종 중국어를 볼수 있는데 한국인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부분이 존재할 수 있으며 Vue.js의 팀 위주의 폐쇄적인 성격에 의해서 이슈와 풀 리퀘스트의 디나이 발생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SPA를 개발함에 있어 전역 상태 관리, SSR, 번들러 라이브러리 사용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React.js는 전역 상태 관리로 리덕스, 리코일, 모벡스, SSR 하이브리드를 위해서 Next.js, Gatsby, 번들러로 웹팩, 비트를 활용합니다. Vue.js는 전역 상태 관리로 Vuex, SSR 하이브리드를 위해서 Next.js, 번들러로 Vue.sfc, 비트를 활용합니다. React는 선택지가 많고 Vue는 선택지가 적다고 크게 평가해 볼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지가 적은 것을 선호하는 편인데 개인의 편차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주요한 차이점으로 Vue.js의 대부분의 라이브러리는 Vue.js 팀이 직접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요즘 ES빌드를 활용한 비트 번들러가 리액트, 뷰를 가리지 않고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 비트 역시 Vue.js 팀에 의해서 주로 Vue.js를 위해서 개발됐다는 점입니다.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활용함에 있어 호환성이 높은 Vue.js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흔히 뷰가 타입이 약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충분히 동의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버전이 올라가며 뷰도 타입에 대한 호환이 충분해졌습니다. 뷰가 기본적으로 프롭 타입에 대한 스키마를 지향하기 때문에 오히려 리액트보다 타입에 대해서 호환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뷰가 무겁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는 정확하게 틀린 얘기입니다. 리액트가 뷰에 비해서 일반용에서 약 30%, 개발용에서 약300% 무겁습니다. 각자 부가적인 라우터, 글로벌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등을 추가했을 때에도 2-4절에서 말씀드렸듯 리액트가 훨씬 더 무거워지게 됩니다. 세 번째 장으로 리액트와 뷰를 코드 레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리액트는 MVC 패턴을 지향하며 .jsx, 즉 Extended JS 파일을 활용합니다. 뷰는 MVVM 패턴을 지향하며 .view 파일을 활용합니다. 이후 실습을 진행하며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설치 방법은 Node.js를 활용하여 React는 npx create react app, Vue는 npm create vue 명령어를 활용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React는 별도 파일에서 CSS를 정의합니다. Styled Component, Emotion.js 등 외부 라이브러리들을 주로 활용하지만 .module.css를 정의하여 해당 파일에 대해서만 스타일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Vue는 파일 내에서 다룹니다. 하단의 스타일 태그를 활용하여 정의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은 SPA 특성상 전체 시스템의 스타일에 영향을 끼칩니다. 스타일 스코프드는 해당 파일 내의 스타일에 대해서만 영향을 끼칩니다. 컴포넌트의 간단한 예시로 name과 age 값을 받아 동적으로 구현하는 컴포넌트를 각각 작성하였습니다. React는 컴포넌트를 정의하기 위해 주로 functional 컴포넌트를 선언하고 인자로 props를 받습니다. Vue는 컴포넌트를 정의하기 위해 템플릿을 선언하고 스크립트 부분에서 props를 스키마 형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한 값을 가지는 변수를 위해 React는 싱글 브라켓, Vue는 더블 브라켓으로 구성된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위해 카운트를 1씩 증가하는 예제를 구현하였습니다. 리액트는 스테이트를 활용하기 위해 useState라는 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useState 훅의 특징은 원본 스테이트는 오직 리드온리하고 변경에 추적 가능하며 값의 변화를 위해서는 setState 세터만을 활용하여야 하여 데이터 변경이 단방향이라는 특징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핸들러를 사용하기 위해서 onClick과 같이 어트리뷰트로 핸들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view는 state를 활용하기 위해 reactive라는 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동 방식은 react와 거의 유사하며 view만의 특징으로는 setter 메소드를 통하지 않고 원본 state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parent child component 간의 양방향에서의 데이터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작용합니다. 스테이트에서 사용하였던 예제에서 카운트가 변경될 때마다 로그를 출력하는 로직을 추가하였습니다. React는 변경 감지를 위해 useEffect라는 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useEffect의 첫 번째 인자는 callback function, 두 번째 인자는 dependency를 갖습니다. dependency 내부의 변수에 대해서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감지하여 callback function을 실행합니다. component mount, dependency 변경 시 작동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view는 변경 감지를 위해서 watch라는 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act의 useEffect 훅과 거의 유사합니다. 첫 번째 인자로 변경 감지할 dependency를, 두 번째 인자로 callback을 받습니다. 특징으로 변경되기 직전의 old value를 callback 펑션에서 제공하는데 이 부분은 React에 존재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네 번째 챕터로 React와 Vue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React와 뷰를 이용해서 간단한 투둘리스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기능에 대해서 React와 뷰를 번갈아 가며 코딩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은 다른 코드의 모습을 띄지만 비슷한 동작을 한다는 것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React와 뷰를 활용해서 간단한 투두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코드의 모습입니다. 좌측은 React, 우측은 뷰에 대한 파일입니다. 첫 번째로 React는 JSX 파일을 활용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뷰는 .view 파일을 활용합니다. React는 반복문을 위해서 싱글 브라켓을 사용하고 그 안에서 map 메소드를 활용합니다. 뷰는 반복문을 위해서 템플릿과 v4라는 구문을 활용합니다. React는 props 전달을 위해서 싱글 브라켓을 활용합니다. 반면에 뷰는 props 전달을 위해서 콜론과 더블 쿼터를 활용하여 props를 전달합니다. 이제 child 컴포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React는 props 수신을 위해서 functional 컴포넌트 내에 인자로 props를 받습니다. 반면에 뷰는 스크립트 setup 내부에서 define props 안에 이름, type, required 형식으로 스키마 형식으로 props 전달을 받습니다. React는 state 활용을 위해서 useState라는 훅을 활용합니다. 반면에 뷰는 reactive라는 그런 훅을 활용합니다. React는 state 변경 감지를 위해서 useEffect라는 훅을 활용합니다. 뷰는 watch라는 훅을 활용합니다. React는 변수에 대해서 변수 값을 그대로 활용하지만 뷰는 변수에 대해서 해당 속성 앞에 콜론을 붙여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React는 핸들러에 대해서 onInput과 같은 속성을 활용하지만 React는 앞에 at을 붙여서 atInput과 같은 형식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React는 클래스를 위해서 이 module.css라는 것을 활용하는데요. 반면에 뷰는 StyleScoped라는 것을 파일 내부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좌측이 React, 우측이 뷰입니다. 이렇게 체크했을 때 알럿이 뜨고요. 뷰에서도 체크했을 때 알럿이 뜨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React와 뷰에 대해 개념부터 필드, 코드레벨, 실습까지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각각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동작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눈치를 채셨을까요? 영상에 활용한 코드와 자료는
이 아래에 있는 GitHub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궁금하거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유튜브에 댓글도 괜찮고 직접 여기 아래에 있는 이메일로 메일 주셔도 괜찮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 여러분들께서 프레임워크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